원전 관련 뉴스입니다. 이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갑자기 자신들은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정부 결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. 원전 전문가도 없는 공론 방식으로 국가에너지 대계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을 의식해 선을 그은 겁니다.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니 출발부터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부는 사흘 전 신고리 원전 5,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.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제가 본 데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는 말씀.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돌연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저희가 그 어떤 결정은 내리지 않을 거고요.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. 원전 건설 찬반 의견을 밝히기로 했던 시민 배심원단이란 명칭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.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배심원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이 꼭 결정하는 거다라는 식의 어떤 오해를 들을 것 같아서.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원전 건설 찬반을 놓고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벌써부터 엇박자를 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